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학교들이 큰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막대한 피해인데요. 재개발지에는 교육청 땅도 포함됐는데 비싼 땅을 넘겨주면서 대응이 미흡한 교육청의 안일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인범 기자입니다. 대전 중구 문화 8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이 단지에는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1,766세대가 들어서는데 문제는 주변 학교들의 일조권. 충남기계공고와 국제통상고, 문화여중 등 세 곳이 피해를 입는데 교육청의 심의 과정에서 이해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남기계공고 주변에 대해서만 20세대를 줄여 일조권을 확보해 준 겁니다. 학교 동문들의 반발이 나오자 마련한 대책인데 이마저도 형식적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조권 및 종합권과 관계없는 그 세대들을 감축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조합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축한 것입니다. 교육청의 일조 분석 결과를 보면 20세대를 줄인다는 전제 아래 충남 기계공고는 45분, 국제통상고 27분, 문화여중 27분가량 일조권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 측은 국제통상고와 문화여중의 경우 학습권과 관련이 없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여중하고 국제통상고는 운동장, 그리고 애들이 하교한 이후에 시간이 줄어드는 거는 시간 줄어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사업자 측은 한술 더 떠 일조권 피해보다는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완전히 무범해. 그런데 거기에 깨끗하게 전부 관리를 해주는데 좋지요, 학교에서는. 아파트에서 관리를 해줘요? 아니, 도로지 뭐니 깨끗해지잖아요, 동네가. 재개발 사업지에는 교육청 소유의 땅 8천여 제곱미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싸라기 땅까지 넘겨주면서도 학생들의 일조권 피해는 외면한 교육청의 안일한 대책,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JB 이인버입니다.